스타워즈를 검색했는데 좀 굉장히 놀라운 연관 검색어가 나와서 깜짝 놀랐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 아이돌이죠? 네, 그 말해도 되나요? 저 굉장히 무서운데 지금. 아 왜요? 왜요? 아 거기 팬이 네. 되게 많으신 아이돌이라서. 네. 어떤 아이돌? 그 프로모션으로. 네. 그 엑소. 네. 뭔가 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프로모션 했겠다 싶었는데 네. 검색해서 들어가면 댓글에 처음부터까지 쫙 욕이에요 진짜. 다 욕인 거예요. 그래서 요지하면서 예고편을 눌러봤는데 네. 스타워즈 광팬이에요, 스타워즈 좋아요 하는데 정작 스타워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얘기라기보다 그냥 스타워즈를 모르는 사람도 알고 있는 얘기들만 쫙 하고서 그냥 끝나버린 거죠. 그냥 그거 보고서 아 진짜 스타워즈를 좋아해서 이걸 한 건가. 아 근데 저는 사실은 쉴드 치는 건 아니고 솔직히 네. 말씀을 드리면 그 엑소와 스타워즈의 콜라보레이션은 처음에는 의미가 되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엑소가 무대 연출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광선검을 사용한 것 같은 느낌의 네. 무대 연출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좋아하기도 하고 지금 오나한사나에 말씀 주셨는데 리더가 실제로 스타워즈 광팬이 맞다고 하고 리더가. 팬이 맞아요. 그래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이제 행사를 진행을 했는데 약간 아쉬웠던 건 전 그거였다고 봐요. 왜 외국 배우들 오면 늘 물어보는 거 있죠. 아 김치 좋아하세요? 김치 아세요? 아, 그때도 그 배우들한테 Do you know 엑소를 물어보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좀 그걸로 인해서 괜히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굉장히 잘 콜라보레이션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약간 뭐 배우들도 살짝 자기들이 유명한 네. 한국의 아이돌 그룹에 약간 너무 뒷배경이 된 것 같아서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맞아, 또 맞아. 엑소 팬들 같은 경우는 좋은 의미로 콜라보레이션을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또 괜히 욕을 먹으니까 그거에는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떻게 된 건지 그게 되게 궁금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조금 아쉬웠다라는 얘기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케이스는 아니지만 사실은 네. 너무 그냥 맥락 없는 유명인 마케팅은 영화에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오히려 진짜 좋아하는, 영화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영화랑 같이 콜라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최고의. 그러면은 콜라보를 한다면은 어떤 배우들이 어울릴까요? 아니, 지금 스타워즈가 어울리면. 내 생각에는 네. 영화의 최고의 마케팅은 네. 직접 그 배우가 영화 보고 나서 네. 그 앞에서 그 영화 예매권에서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올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죠. 네. 예전에 G드래곤이 그 다크나이즈 끝나고 나서 뭐 아이러브 저기 뭐야 그 여성부 NSA 그거 올렸는데 뭐 그거 자체가 최고인 것 같아요. 직접 영화를 맞아요. 본다는 것 자체가. 네. 그게 제일 네.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에도 그런 약간 뭐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그 스타워즈가 좀 옛날 영화 같다는 느낌을 가지셨을 텐데 엑소를 좋아하는 젊은 팬들이 스타워즈란 영화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그래도 좀 네,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Then we juice it.